격투기 하면은 뭐 위험하다,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직접 한번 보세요. 너무나 안전한 그런 경기입니다. 심판이 그냥 말려버리거든요. 뭐 웬만한 다른 스포츠는 계속 몸에 그 데미지나 뭐 펀치를 맞거나 그러면 좀 충격이 쌓이는데 이종 격투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안전한 경기니까 여러분들 경기장 많이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루데프씨는 그 대한민국 격투기에 있어서 가뭄의 단비,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루데프씨 대회가 생기기 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국내 종합격투기는 거의 뭐 아사 직전의 지경까지 갔었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뭐 운동도 사실 그 기간 동안에 그만뒀고 또 좀 많은 선수들이 본 자기의 뭐 자유와는 상관없이 해외에 나가서 약간은 또 불공평한 대우도 받으면서 시합을 뛰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또 패배하고 돌아오고 이런 진짜 광경들을 많이 이 업계 한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많이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루데프씨가 생기고 나면서 은퇴했던 선수들도 돌아오고 기존의 선수들이 막 힘을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좀 뛸 수 있게 되고 또 신인 선수들이 막 들어오면서 진짜 이 업계 자체가 살아나고 제가 보기에 정말 루데프씨가 없었다면 한국 격투기계는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드FC도 이제 그동안 이제 대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팬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가 화끈한 경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로드FC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드FC가 없으면 한국 격투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있지만 또 인기 있는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회이자 그냥 로드FC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종합격투기 거의 모든 종합격투기 선수가 그냥 백수가 되는 거죠. 백수가 되는 거고 유일하게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자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무대가 로드FC죠. 예. 그 파이터가 물고기면 그 로드FC는 물입니다. 물이 없는 물고기는 죽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공기같이 물같이 우리가 헤엄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공간 같아요. 로드FC는 그런 파이터들한테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파이터들에게. 귀엽고 분명히 한국의 종합격투기란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가장 강한 선수를 배출되는 그런 로드FC를 통해서 그런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종합격투기의 뿌리를 다시 이렇게 이어준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스피릿 MC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쭉 대회를 열어보다가 망해버려서 3-4년 정도 시합이 없었는데 정문영 대표님께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다시 이런 시합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이렇게 뿌리가 연결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격투기 하는 선수들한테 이제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고 또 이제 대중들이 종합격투기를 이제 보면은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로드FC가 계속 이렇게 경기를 치르면서 사람들의 이제 많은 인식이 이제 바뀌고 있고 또 이제 이게 대중화된 운동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높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일제 치약이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광복이 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게 되면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생겨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말 그런 나라를 갖게 되고 그랬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항상 훈련을 열심히 해왔었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원하는 스케줄이나 그런 시합이 아니라 항상 외국에서 이제 오게 되는 좋지 못한 그런 스케줄인 거죠. 저희한테 저희랑은 이제
사실 어떨 때는 뭐 컨디션 조절도 못하고 시합을 뛰는 경우도 있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격투 선진국인 미국 이런 쪽에 가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좀 좋지 못한 조건에서 시합을 많이 뛰었었는데, 한국에 사실 로드FC라는 단체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우리들만의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단체에서 정말로 열심히 서로 싸우면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견주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로드FC는 8회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경기를 계획 중이며, 그 시작이 원주인 건 저희 고향이자 제자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투어를 시작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로드FC를 만들어 보겠습니다.